요즘 같은 날씨를 봄이라고 하죠.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봄입니다. 봄. 네, 봄이에요. 봄이 왔어요. 지금 현재 오늘의 기온이 8도입니다. 8도. 네. 네, 아주 따뜻한, 그렇죠. 네, 그런 날씨가, 그리고 한동안 좀 꽃샘추위 때문에 그래도 봄이 된 체감이 별로 안 됐었는데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요때 조심해야 돼요. 딱 오늘부터. 네, 요때 딱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 따뜻한데 새벽에 또좀 춥거든요. 그치. 결국에는 일교차, 그렇죠. 큰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이 감기의 주범인데, 확실히 코로나 시국 이후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맞아요. 나면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든 사람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코로나 맞아요. 이후로 감기도 한번안 걸렸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죠. 네, 그게 맞아요. 역시 뭐, 개인 요즘 잘 씻잖아. 잘 씻으니까 좀안 걸리잖아. 안 씻을 때도 안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개인 위생이 진짜 이게 중요하긴 하다. 네. 하지만 개인 위생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여러분들 뭐 다른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늘옷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얇은 옷 여러 개 입고 다니시면서 맞아요. 네, 잘 이렇게 케어하시고요. 지금 환절기를 또 조심하셔야지 기분 좋게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봐야 뭐한 꼴랑 뭐한한 달밖에 안 되겠지만 또 더워질 거 아니야. 그리고 덥겠지. 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반짝 진짜 갑자기 와 너무 좋다 봄 이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바로 폭염. 맞아요. 아마 참 다행인 그럴 건 이제 겁니다. 백신 패스 없어졌으니까. 네네네. 아무데나 뭐다갈수 네.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칠렐레 팔렐레 뭐 방역수칙 깨면서 놀러 마스크 다니면 막안 집어 던지 이러면 되겠지만,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가 좀더 기운차게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모든 지금 학교들도 다 전면 대면으로 지금 하고 네. 있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또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에도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랜만에 찾아오지 않았나. 네.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설레는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평안하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면서 오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너레이션 컬렉션의 뉴 라인업, 올솔리드 LR백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깁슨의 G200EC인데요. 요 제너레이션 시리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먼저 했었습니다. 이 제너레이션 시리즈가 이제 기본 컨셉이 뭐냐면은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닌 대부분 100만 원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너레이션 시리즈 4대 중에 오늘 하는 것만 이게 제일 200만 원이 비싼 거지? 넘어가는, 얘가 제너레이션 4대 중에 제일 최고가 모델입니다. G220이고요. 제너레이션 시리즈는 그 1960년대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 깁슨을 기본으로 해서 플레이어 포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운드 포트죠. 저 사운드 홀을 이 위쪽에다가 뚫어놔서 이 연주자가 마치 청자가 기타 앞에서 사운드를 통해서 듣는 것 같은 사운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사운드 포트가 뚫려 있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거든요. 아, 그렇죠. 연주자들 중에 이 사운드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운드 자체가 이게 원래 일로 나가는 소리를 우린 돌려 듣던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기본 세팅인데 갑자기 이걸로 트여버리면 이게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그렇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스펙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사운드에 손실이 있겠지, 뭐 어디로 새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이거 막 맞고도 쳐보고 이것에 쳐보고 막 여러 가지 그 시연들을 해서 들어본 결과 사운드에 손실이 크지 않은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크기로 뚫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 맞아요. 그래서 사운드 포트는 어쨌든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있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닌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수 있는 스펙인데, 그게 이 제너레이션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저렴한 느낌의 올솔리드를 사운드 플레이어 포트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타들이 바로 제너레이션 컬렉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 뭐 사운드 포트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 플레이어 포트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냥 깁슨에서 이걸 그냥 일러서 플레이어 포트라는 아예 이름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레이어 포트로 웬만하면 통칭을 하겠지만 입에 안 붙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사운드 포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기타는 246만 5천원인데 저번에 했던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저번에 저 이게 이제 G45가 172만 8천원이었고, 그 다음에 G 라이터가 208만 8천원이었는데, 이게 이거 말고 G00이 있어요. G00 이거보다 더 쌉니다. 100만 원대 초반이고 걔는 00 바디예요. 네. 실제로 바디가 좀 작고, G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바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깁슨의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바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G 라이터는
같은 바디 쉐입의 컷어웨이만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G45는 이게 지금 솔리드 월넛에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같은 스펙이 들어가 있었던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G45는 74점 받았어요. 74점. 명호씨는 2817-2515 주셨고요. 100만원대 싱그러운 아침 햇살. 저는 기타 사러 갔다가 G4545G 와 난 본인이 감탄한다. 뭐라는 거야 진짜.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G라이터 288,000원. 이거는 비슷해요 점수가. 2816-1615, 2816-1515 해가지고 가성비는 이쪽이 높았고 편의성과 디자인은 이쪽이 조금 높았고 해서 74점. 결국엔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오의 화사한 햇살. 다 약간 싱그럽고 화사하고 이런 느낌이었죠. 이게 이제 100만원대의 싱그러운 아침 햇살을 못한 게 208만원이라서 그 말을 못한 거지. 네. 사운드 포트와 함께하는 연주의 신세계인데 이것도 역시 플레이어 포트로 정정을 하면 좋겠죠. 프레이드 마크가 있으니까. 네, 플레이어 포트와 함께하는 연주의 신세계 해서 74.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제너레이션 시리즈 중에 가장 저렴한 G00은 안 한 상태고요. 오늘 그 위로 왔습니다. G220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46만 5천원 메이드 인 USA. 이게 그리고 공장이 그 깁슨 메인 공장 말고 몬타나에 있는 보즈만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라인이라고 해요. 그것도 또 차이입니다. 전장 105.5cm고요. 꽤 기네요 전장이. 무게는 2.05, 두께는 102mm, 구프레트 히트는 74mm로 의외로 굉장히 내기 가늡니다. 쉐입은 점보 사이즈인데 슬림 바디예요. 바디가 그렇죠? 네, 점보에 그렇죠? 슬림에 컷어웨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상판은 시테카 스프루스고요. 축구판 역시 월넛이 사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목재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틸이라고, 이거 C4 마호가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서부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하드우드의 일종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호가니 넥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버 미니 오토매틱 튜너의 터스크 너트 43.815mm 너트 너비. 지팡은 스트라이프트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지팡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20프렛까지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그때 G라이터에 들어간 것과 같은 모델인 에랄벡스 엘러먼트 브론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벨리다운 브릿지고요.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핀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하죠. 약간 네? 젊은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죠? 그 느낌. 전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지컬이 좀 넓은 느낌. 네, 이거 사운드 포트. 네, 사운드 플레이어 포트. 플레이 포트. 플레이 포트가 플레이어 포트. 그렇지. 플레이어 포트가 있어서 그런지 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게 만들어놨어요. 치는 사람이 듣기에는 확실히 이게 있는 네. 좋긴 좋아요. 조금 달 확실히 달라요. 열린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때 계속 쳐주세요. 뭐하는지야? 나중엔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자,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셨나요? 이게 만약에 느껴지셨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걸 뭐 선택하는 데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느껴지더라도 아니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들리는 메리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을 거고 네. 딱 덮는 순간 뭔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으로 바뀌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사운드 포트하고 이제 좀 성향이 좀 안 맞는 거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거를 덮는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울링이 나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홀 덮개를 덮어놓고 공연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이거 덮어놓으면 진짜 사운드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완전 바뀌어. 그냥
거의 그냥 여기를 네. 확 먹어버리니까 나오는 톱톱. 소리가 없잖아요. 진짜 톱톱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운드를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까지도 기타의 홀을 케어를 하는데 이 사운드 플레이어 포트가 과연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판단과 그렇죠.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 핑거.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담백해. 어때요? 진짜 깔끔 담백. 소박한 느낌. 소박 정갈 깔끔 담백. 맞아. 그 확실히 월넛이어가지고 성향 자체는 마호가니의 느낌이 있죠 어느 정도. 맞아요. 야 그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뭐랄까 까끌까끌함. 그래서 조금 싱그럽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뭐 약간 그 되게 맛있게 잘하는 사찰 음식 같아. 맞아요. 네. 진짜. 뭐가 이렇게 막 풍부하거나 막 기름기가 넘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맛있어요. 깔끔하고 담백하게 맛있는 사찰 음식 느낌.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그 다른 기타들이랑 같은 성향이긴 한데 얘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좀 중점이 풍부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특히 앰프에 꽂았을 때 그게 증폭이 확실히 더 많이 맞아요. 되네. 네. 피지컬이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슬림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래도 바디 성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네. 또 이거를 우리가 하고 좀 과하다 싶으면 내리잖아요. 근데 네. 내릴 건 그럴 아니고 필요는 없을 그냥 것 이 기타의 같고. 소리인 그런 네. 저음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 이건 조금 따뜻한 감성이 있네.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이 확실히 인상적이고 스트로크에서는 중저역대기 피지컬이 더 많이 느껴지고 핑거를 쳤을 때는 따뜻한 감성이 그냥 앰프 없이 쳤을 때보다는 좀 더 살아나는 느낌. 네. 비슷해요. 네, 딱 뭐 그, 내가 할 말이 없네. 그 정도 느낌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바디가 바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운드의 범주 내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바디가 뭐 전보의 슬림이면 이런 사운드가 나겠구나 라고 했던 것보다 약간 더 피지컬 크고 약간 더 따뜻한 정도.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드리프팅. 드리프팅이요.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드리프팅. 네, 이거 분명히 제가 한 옛날에 한번 쳤었는데 다시 치는 걸 봐도 어떻게 쳤지? 못 칠 거. 역시 카피를 하면 뭐가 좀 남아야 되는데 카피하고 안 치면 바로 0이 된다고.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주 화려한 드리프팅 같이 잘 들어봤고요. 영어십터보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저번 시간보다 가진 게 조금 더 많죠.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고 네, 그래서 이게 봄 햇살이라기보다는 그 조금 더 뒤에 이제 좀 조금 더워질 수 있는 늦봄 초여름 그렇죠. 늦봄이나 초여름 그래서 초여름의 햇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뭐 담백하고 깔끔한 이런 느낌의 사찰 음식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 물가의 느낌을 가져와서 동양미 주의 200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안 어울려. 뭔가 불가와 G200석 이게 약간 공양미 G200석.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평균점수 73.5점입니다. 명호씨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1점이 낮아졌네요.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 그렇죠. 맞아요.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많은 뭐 그렇죠, 퀄리티의 그렇죠.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니라 그냥 같은 비슷한 느낌의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운드는 비슷하고 가성비가 살짝 내려가서 73.5. 결국엔 지금까지 제너레이션 컬렉션은 74.5. 아, 그렇죠. 74.5, 74, 73.5. 그렇죠. 딱 요 언저리에 포진해 있네요. 나중에 하나 남은 G00은 네, 어떤 점수를 받을지. 그 아무래도 가성비가 조금 가성비가 높겠죠. 네. 대신에 이제 뭐 사운드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떨어질 수 있어. 00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보통 00이 유저빌리티를 좀 덜 받는 편이죠. 사운드 약간 범용성이 떨어져서. 예상 가능한 위치에 다 포진해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 네. L00 한 72 봅니다. 아, 저도요. 비슷할 것 같아요. 72점 뭐 좀 많이 나오면 72.5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G00 준비되는 대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콜트 아주 화려한 디자인의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함 대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오호. 네, 그죠? 엄청 저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얼스 60M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